사와디카. 분위기 나지? 네. 아, 사와디카 분위기 나네. 그 해변가에 오두막집에 온 듯. 한동안 하늘길이 막히며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기에 더욱 신이 납니다. 어, 동남아 느낌. 오직 떠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비행기와 여권 없이도 얼마든 출국이 가능한 한국 속 작은 동남아시아. 아, 나 건너 가봐. 고개만 돌려봐. 언제든 추억 여행을 할 수 있게 사진으로도 순간을 기록해 봅니다. 모델이 완전 잘해요. 지금까지 왔던 캠핑장이랑은 느낌이 너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밤에 모닥불 하는 데서 사진 찍기가 진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색다른 풍경 속에서 오롯이 맛보는 달달한 여유까지. 오, 좋다. 너무 시원하고요. 공기가 좋고 힐링이 되네요. 해외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국적 분위기 속에서의 낭만 캠핑 시작해 볼까요? 감성을 오늘 내가 한껏 끌어올려서 일단 텐트를 칠까? 감성 지수 제대로 높아진 오캠맨 뭔가 단단히 준비한 모양. 이거 하나라도 그냥 감성 충만이지. 풍성한 가을. 40대 남성 오캠맨의 감성 컬렉션 대공개. 야, 근데 저기 장난 아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감성 캠핑 고수의 스멜 제대로 풍겨오니 또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취재 본능. 와, 다섯 번이. 와. 저희 집에는 어떤 일? 이참에 한수 배워봐요, 캠맨. 여러분 텐트예요? 네, 저희 텐트입니다. 남자 둘이서. 형님! 아, 저희가 한 번은 막 엄청 와일드하게 하고 한 번은 좀 이렇게 엄청 감성적으로 어머. 하고 네. 이렇게 캠핑 즐기고 있어요. 아, 두 분이 아, 네. 두 분 집이세요, 여기가? 네, 네, 네. 두 분 텐트? 네. 야, 이런 분위기 필요하나요? 뭐 감성 캠핑을 할 수 있다? 뭐. 아, 형 구경해도 돼요? 아, 네, 네. 이것이 진짜 남자의 감성. 오캠맨 텐트 집들이에 나서는데요. 아기자기한 장식은 기본. 소품 하나하나 색을 맞춰주는 것도 분위기를 더하는 데 한몫한답니다. 어, 멋지다. 뒤이어 오캠맨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으니. 침대가 있어요. 우와, 카펫도 깔려 있어요. 어머. 침대는 이제 에어베드인데 이게 공기를 스위치 방식으로 돼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자동으로 됩니다. 침낭 하나면 오케이라던 사람 어디 갔나요? 텐트, 침대. 파라솔은 뭐예요? 이 파라솔은? 캠핑을 왔을 때 뭔가의 추억이나 이제 사진 한 컷 정도는 남기고 갔을 때 또 이런 포토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캠핑의 추억을 더 진하게 남기는 방법이랍니다. 평일에 가야 좀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말에 가면 좀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해서 저희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평일에 이렇게 좀 다니는 편입니다. 그날의 장소와 계절에 맞게 텐트의 분위기를 바꾸며 힐링을 만끽한다는 캠핑.